안녕하세요, 운동하셨어요. 오늘은 나우야랑 도네아하고 멋있는 경기를 했죠. 거기서 엄청난 펀치들이 많이 났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펀치 하나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펀치는 8라운드 도네아의 레프트 연타 콤비네이션. 그게 제일 멋있던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라이트 바디로 들어가서 딱 근접자에 되죠. 근접자에서 레프트를 쑥 한번 딱 치고, 여기서 좀 걸렸어요. 그 다음에 도네아가 자세를 약간 옆으로 튼 다음에 엎어치고 바로 훅 쳤죠. 여기서 만약에 훅까지 들어갔으면 아마 나우야는 다운 나겠을 거예요. 봤을 때는 훅은 잘안 들어간 것 같은데 엎어 들어갔거든요. 훅까지 걸렸으면 나우야는 아마 다운 나겠을 거라고 봅니다. Reminds him why his reputation as a puncher is as it is. 한번 전체적인 자세를 보면 라이트 받는 빼고 그냥 해볼게요. 이런 식이 됐죠. 레프트 바디, 레프트 훅이 이렇게 탁 들어간 다음에 자세가 약간 각도를 맞춰야 되거든요. 레프트 훅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이 여기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엎어칠 때 좀 약간 틀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살짝 도네아가 편한 위치로 온 거죠. 여기서 한번 엎팡 치고 바로 이렇게 훅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잘게 스텝을 여기서 부담 없이 점프 형식이 아니라 잘게 이렇게 이런 데 치는 거는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연습하셔야 돼요. 보시면 도네아가 엎어치고 살짝 가로점을 내죠. 완벽하게 가는 세력이 아니라 살짝 가로점을 놨어요.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보시면은 엎어치고 이렇게 약간 둘러가면은 여기서 다시 힘을 써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다시 힘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찍는 형식의 가로를 배우시면은 바로 여기서 친 다음에 회전져가지고 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친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 힘을 바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힘을 회전시켜가지고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 세력도 배워주시면, 이런 컨비네이션을 쳤을 때 내가 작은 힘, 이렇게 몸을 회전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도 바로 컴팩트하게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레프트 연타가 좋은 게, 보시면은 살아있잖아요. 지난번에 영상을 말씀드렸죠. 7엔트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빠져나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스탠트가 됐어요. 하지만 만약에 빗손을 대면은 몸이 돌아갔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이렇게 빠져나가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앞선 컴비네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이런 작은 회전으로도 큰 공격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뒷손을 언제든지 이 컴비네이션 타입에 언제든지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컴비네이션을 익히시는 게,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앞선 컴비네이션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프로 하셔도 돼요. 진짜 그만큼 앞선 컴비네이션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연습하실 때 관장님이 앞손을 탁탁탁 치는 밑을 받아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가 샌드백치시면 돼요. 샌드백은 라운드별로 3초 마무리 시간 있잖아요. 그때 10초 안 빼가지고 앞손 안에 탁탁 이런 식으로 앞손을 계속 치시는 연습을 하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앞손을 좀 크게 치는 연습을 해가지고 이걸 좀 더 줄여나가죠. 점점 이 회전을 지금 크게 나가지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전 좀 줄여가지고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이 작으니까 온스가 큰 글러브는 샌드백에 타격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어퍼가 들어왔으니까 일반적인 길다란 샌드백에는 좀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쿠아백에 백글러브 쓰시면은, 아니면 온수가 낮은 글러브 쓰시면은 그걸로 앞서 컴비네이션 제대로 힘이 전달해서 꽂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나우야 도네아 경기에서 나온 베스트 펀치 한번 말해봤고요. 그럼 제 강사 말씀드립니다.